하셨는데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? 뭐 이렇게 혹시 고준희 씨에게 네. 첫 키스? 아, 첫 키스는 언제였고? 고등학교 1학년 때. 아이고. 어머나. 그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비슷한 거죠. 고1 때. 고1 때? 네.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. 누구? 고1 때요? 오빠? 고1 때 고3 오빠. 아~ 남녀공학이었어요? 네. 같은 학교 같은 오빠였어요? 네. 그거 남자친구였네요. 남자친구네. 그렇지. 근데 사실 여자들은 그 첫 키스에 대한 그런 게 되게 크잖아요. 근데 별로였군요.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. 본인이 그렸던 상상했던 첫 키스와는 좀 너무나 네. 예, 좀 달랐다 그런 얘기시죠. 하고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아하. 않았었던 것 같아요. 제 생각했던 그런. 아니 그럼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 키스는 어떤 이미지예요? 생각했던 거는 막 뭔가 뭐 사탕 향이 날 것 같고 맞아 맞아 핑크 빛일 것 같고 맞아 뭐 종이 울릴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. 맞아 맞아 아니에요.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?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죠. 많이 봤죠. 남자 김나영이에요. 다 들까요? 다 들까요, 오빠 다 들까요. 대범 씨도 궁금한 네. 거 예. 예, 어, 아까 뭐 쌍꺼풀 없고 뭐 하는 척 하는 남자 싫다 그랬는데 그 키 크잖아요. 그래서 본인보다 이제 키 작은 남자는 어떤지. 아, 저요? 네. 본인보다 이렇게 작은 키 얘 남자. 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재범 씨는 괜찮을까? 아, 주고받고 지금 이게 SNS로 주고받고. 본인은 평소에 본인보다 키 큰 여자 어떻게 생각했어요? 그냥 평소에 정말로 솔직하게. 아, 솔직하게 전 예.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저를 되게 대단하다고 보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재범이라도 괜찮은 거죠. 아, 저번 뭐 하시는 거예요?